어, 외출하네. 아, 애들 아기 방둥이. 인형이다, 인형. 어우, 손 싫어. 아, 손 싫어. 거기 어디라 그랬지? 아, 주소. 안내를 시작. 아니, 아내분이 애교가 많으세요. 네. 네. 비슷할까? 어제 본 거랑? 모르겠어. 아예 그 꽤 다르던데? 대단지랑 그 차이가 있으니까. 대단지? 응? 어... 집 보러 가시나? 집 보러 가시나 보다. 그러시나 보다. 네. 여기야? 어디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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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안내 먼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지하 2층부터 저희가 올라가는 수성 복합 아파트로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위에 올라가셔서 좀 아파트 집 먼저 구경하시고 내려오셔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전셋집이 기간이 끝나면 집을 이제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하니까 신혼부부 특례로 청약이나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는 도중에 아내가 이제 거기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자 해서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어요. 바로 안방이네. 바로 왼쪽 편이 이제 안방이 돼요. 네, 안방 그치. 들어오시면은 발코니가 있고. 모델하우스 너무 좋죠. 진짜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중에 두 번째인데. 우와. 꼭 살고 싶게 이렇게 제공해 놨어요. 네. 어머, 색깔도 얼마나 예뻐. 네. 애들이 좋아하겠죠. 애들 봐. 이쪽으로 오시면 너무 예쁘다. 여기는 주방. 진짜 다 예쁘게만 해놨어. 주방이랑 지금 거실이랑 거의 일체형으로 저희가 뚫어놔서 아무래도 개방감이나 이런 게 좋으실 거예요. 구조가 되게 독특하네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고 아무래도 주상복합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구조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네. 아, 우리 아내분 맘에 드시나 봐요. 얼굴이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드세요? 네, 좀 독특해가지고 네, 일반 아파트랑 좀 다른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제일 중요한 게 뭐 가격적인 면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가격. 가격은 저희가 6억 5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총 가계, 총 금액에서 분양가에서 10%만 내면은 입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6억 5천에 10%? 부분은 없습니다. 뭐 금액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거죠.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돈 모으기 전에 돈 없으니까 오늘. 맞아. 현실적으로는 되게. 지금 저희가 이제 생활비도 사실 없고 항상 이제 초과되고 지금 수익보다 지출이 더 지금도 많이 많은 상태라 현재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씩 코인? 했었는데. 빚을 내서 좀 하다 보니까 아유 그랬구나. 재작년 여름쯤에 거의 완전히 망했어요. 아이고야. 저는 이제 남편한테 처음 들었을 때 카드 빚이랑 친구한테 빌린 돈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있는데 이제 정확히는 저도 몰랐었어요. 그때는 이제 만삭쯤 되니까 갑자기 빚이 1억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빚만?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집? 당장 전세도 얼마 안 남았고 빨리 찾으셔야겠는데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갈 건데 집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사실 내 생각에서는 근데 너는 엄마 집에 들어가는 게 싫다며
그래가지고 너 청약 그거를 계속 알아보고 있던 거 아니야? 엄마 집 평수를 내가 모르겠는데 솔직히 다섯 가구 살라고 만든 집은 아닐 거 아니야, 그 평수가. 근데 못 살 정도는 아니지. 우리가 거기 한 1, 2년 정도는 있을만 하지.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거기 이제 가자. 기가 막힐 노릇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이고, 아내는 이제 시어머니랑 살기 불편하고 이제 같이 살면은 집도 좁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내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 지금은 이제 못 알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됐는데 됐어요? 계약금을 마련을 못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이제 어려운데 그거 네, 되는 거죠? 청약 통장이 말소가 된 거죠. 아, 계약금 너무 아깝다. 결론이 안 나신 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중인가 네. 봐요. 네. 여기는 근데 하려면 계약서 받으려면 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천만 원 없잖아. 아, 내 적금이 3월에 들어오나?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아닌가? 내 대출 나오면 너한테 손 안 벌리려나? 나한테 손을 안 벌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하기로 한 거니까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 이런 얘기 안 하겠네. 손을 벌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지. 그게 왜 손을 벌린다고 생각을 하냐. 부부잖아. 부부면 이 집에 너 돈 별로 드릴 생각 없는데? 뭐야? 나는 너가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어? 그게 너가 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결혼아. 애초에 따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냥 우리 애 아빠, 애 엄마 아니고 일단 부부잖아. 그러면은 가족이잖아. 우리 사이가 마냥 잠시 후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아내는 저의 이제 돈이 들어간다거나 지분이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혼을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야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되게 집안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상당한 솜씨인데. 생선도 굽고. 숟가락 줘? 잘하네요, 요리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배고프네. 일단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다. 맛있어. 제 생각에는 이제 너는 항상 발을 한 발 빼놓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그 이번에 애기 낳을 때도 너가 혼인신고 계속 미뤘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약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발을 빼놓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넌 내가 지금 이혼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너 거 내 거 나누는 거 아니냐고 돌려 말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아니, 어쨌든 한 발 빼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한 발을 왜 뺐냐고 내가.